최근 경남 남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굴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제철을 맞은 남해안의 굴 양식장입니다. 줄줄이 매달려 있는 굴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. 통영과 고성 등 남해안 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 10월부터. 피해가 심한 양식장은 7, 80%가 폐사했는데 경남도에 신고된 사례만도 400건이 넘고 피해 추정액은 100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. 이런 농사가 아예 뭐 없는 거죠. 20년, 30년 하신 분들도 이 시기에 이만큼 죽어나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. 국립수산과학원이 굴 폐사를 조사하고 나섰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. 100건이 넘는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각에선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이 굴 폐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추측도 나옵니다.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름철마다 고수온이 이어진 데다 수확철인 겨울에 굴이 폐사했다는 점에서 고수온을 명확한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질병적인 부분, 뭐 생물 상황,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다 열어두고 좀 분석을 해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 굴 집단 폐사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.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자칫 내년에도 이 같은 집단 폐사가 이어질 수 있어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